이번에는 권지용. 권지용? 누군지 모르잖아요. 죄송해요. 연예인을 몰라요. 본명이라서 더 모를 거야. 연예인 이름 가르쳐줘도 몰라. 1988년 8월 18일. 야, 대신 8이랑 엄청 친하네. 팔폭하네. 그거에 잠시만요. 삼재다. 장원영. 장원영. 2004년. 어? 8월 31일. 2004년이면 몇 살이야? 19살? 둘 사귀는 거야? 설마? 아, 그런 열애설이 있어서 진짜인지. 지금 뭐 뉴스로 막 그 뭐지 뭐라고 하지? 인터넷 기사라든지 이런 걸로 막 나오길래 이게 진짠가? 네, 궁금해서 여쭤보려고.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? 춤추는 건 보이는데. 아, 그래요? 네, 춤은 춰요.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둘이 진짜 열애를 하는지. 예, 권지용님이 장원영 씨를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조금 스포트 해주는 건 보여요. 아, 그래요? 네.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1대1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. 이 사람이 장원영 씨가 권지용님을 보면서 좀 힘을 받아. 도움도 좀 받고 있지만 조금 옆에서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. 열애다? 아, 그래요? 궁합은 어때요, 둘이? 궁합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요? 아이씨, 진짜로요? 아, 그렇게 나와요? 일단 알겠어요. 아, 진짜로? 근데 이거를 막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안 봤으면 좋겠어. 좋은 만남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. 그쵸, 어차피 내 인생 아니니까. 만나볼 수는 있잖아, 서로에게. 그쵸. 근데 나쁘지 않다고 봐요. 아, 두 분이 더 잘 어울린다? 큰오빠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게 있어. 그리고 장원영님한테 권지용님이 되게 뭐라고 하지? 여기 정신직 지주처럼 이렇게 되게 도움을 멘탈, 많이. 멘탈 케어? 지금 이렇게 뭐가 좀,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초창기 막 시작하는 사람인가 봐요. 여자분은. 그래서 조금 올라올 때 정신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힘든 게 있을 때 조금 도와주고 그런 게 보여요. 두 분 예쁘게 만나보세요. 진짜 열애?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